제보를 받고 온 마을에 다시 왔어요. 정말 조선시대 귀신인지, 그리고 여기에는 정말 흉흉한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있었던 것 같아요. 무언가 감춰져 있는 것 같고, 오늘은 좀 오물조 라인 돌면서 과연 이 기묘한 마을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어제랑 느낌이 좀 많이 다른데? 내가 한바탕 하고 와서 그런가? 뭔가 되게 고요해졌다. 왜지? 이렇게 고요해돼? 이 물이 오래전부터 있었대요. 몇백 년 전부터 있었고, 그리고 이게 마을 발전을 위해서 새로 인테리어한 우물인데, 어제 여기서 되게 좀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저기 위에서 꼬마가 제 뒤를 따라오고 담벼락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다가 너 여기서 올라와봐 했는데 조용히 뒷걸음질 하더니 이러고 도망가더라고. 그래서 쫓아온 곳을 봤더니 여기에요. 전자유기장이 기운은 없는 과연 틀까요? 쳐 이게 이상하게 튀어. 확실히 이게 뭔가 설에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상하단 말이야 이게 튀는 게. 근데 이 부분이거든. 오! 또 그랬어? 왜 그런 거지? 아이씨 되게 신기하네. 왠지는 모르겠어요. 현상인 건지 아니면 원래 카메라가 이런 건지. C94 녹음할게요. 일단 기운이나 뭐 그런 건 없는데. 저 멀리서 꼬마가 또 들어왔네. 제가 근데 전자기장이 안 흘러. 기운 자체가 세월이 오래돼가지고 정말 조선시대 귀신이면 뭔가 악의적인 마음은 아니라는 건데. 어디 가? 아이씨, 너 어디 가? 아, 쟤는 진짜 어디 가는 거야 너? 아이씨, 또 사라졌어. 계속 우물 주변이랑 제부장님 집을 온다. 근데 어떠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지도 않다. 환희나 원한도 느껴지지 않다. 그리고 골든 바지가 없고 오늘은 이 슬립길 같은 곳을 걸어다니지 않는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부터 길을 열고 이제 제부장님 집까지 내가 간다. 그리고 오늘 거기서 모든 걸 끝낸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읽어냅니다. 일단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들이네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들이고, 이 말도 지키던 터줏대감이라고 해야 되죠? 지금 어느 정도 읽으면서 쭉 길 열고 일단 갈게요. 몰아서 제우자님 집에서 싹 가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말을 못하고 있는 그 속에 끙끙 앓고 있는 그 뭔가 있어. 방금 저희 갔을 때 모든 감정이 실리더라. 길이 먼저 나네. 이제 바람은 지금 저쪽에서 부는데 길은 앞쪽으로 나네요. 제부장님 집 쪽으로 난다. 오, 야, 사막이, 너 이 자식, 너는 안 불렀다, 내가. 여기 할머니께서 터줏대감과 합의되려고 좀 막걸리를 많이 뿌려놓으셨대요. 주변에 온 거는 좀 느껴져요, 많이. 비바람까진 아니고, 뭔가 큰 곡소리가 한번 났어, 여기.
원흉이라기보다 좀 애매모호한 그런 건데, 확실히 담벼락 너머로 막걸리 냄새 맡고 들어온 경우가 많아서 아직까지 괜찮아요. 안에 있는 귀신별. 그 아이씨 놀래키지 마세요. 그 안에 없잖아. 안에 아무도 없죠? 놀래키지 마세요. 아이 거 계세요. 저는 아저씨한테 할 말 없어요. 저는 꼬마랑 얘기해야 돼서. 아니 안에 있어. 뭔가 느껴져가지고. 거기 계세요. 거기 나오시. 거기 여성분들 거기 계세요. 나오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 안에도 있던데. 멀쩡해.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아니야 튀지 마. 아니야 튀지 마. 튀지 마. 좋았어. 그 물러나세요. 아니에요. 그거 물러나세요. 그거 위험한 행동입니다. 저한테 덤비는 거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 남의 집이잖아. 그쵸? 아니야. 가까이 오지 말고. 아니야. 뒤로 물러나요. 그렇지. 느껴진다. 아니야. 가까이 오지 말고. 뒤로 가세요. 아니야. 오지 마요. 좋았어? Nope. 뭐야. 뭔가 쑥 지나갔네. 뭔가. 오, 안녕. 그 꼬마는 맞아. 나한테 할 말 있어? 정말 미안한 얘기구나. 꼬마야. 너희들은 오늘 못 나가. 그거 있어? 그 구석에 있어. 자, 이제 나와 좀 대화 좀 하는 거야. 고스트 키고. 천사. 천사. 아이 내버려 둘 수 없지. 그럴 수 없어. 난 너 같은 애를 좀 처음 봐가지고 그럴 수 없어. 자 꼬마야, 너가 원하는 게 뭐야? 여기 왜 있어? 그리고 너는 왜 이렇게 한 가슴 쪽이 아프니? 더 높은. 더 높은. 멍청한. 멍. 노예. 노예. 평화로 일수십시오. 오케이. 어디 저 초코파이가 전류 방지 뭐 그 오늘은 울리네. 오늘은 울리네. 여기 꼬마 너 이 자식 칼이 먹혔네. 좋았어. 너 그래 오늘 숨기고 있던 거 다 뿜어내자. 좋았어. 그래 그거야 그거. 이제 기운이 뿜어지는구나. 내가 너를 가두니까. 시작. 좋았어. 하나 더 간다. 볼. 말하고 싶어. 그러니까 말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말 좀 해주면 안 돼? 가까이 갈게. 오케이? 사악한. 아니 뭘 사악해. 야 그 신작 칼로 막는 거. 뭐 그 정도 괜찮아. 야 나는 어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 여기. 여기. 그 알겠어. 기다려봐. 과연 전자기 정도. 미쳐 날뛰지. 그래 이게 미쳐 날뛰면 그래 이게 너가 숨기고 있던 거야 이 자식. 그래 고맙다 꼬마야. 야 역시 나는 무구를 들고 왔어야 돼. 건들지 마세요. 싫어. 건들까 미안한데. 이야 이랬어야지. 그래 어제 네가 전자기장이 안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됐어. 너 같은 애가 그치. 모든 길과 모든 걸 열었다. 나랑 합의해보자. 너 어차피 못 나가. 어차피 못 나가고 할머니. 할머니 나는 어제부터 진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야 미안해. 내가 너랑 얘기해줄게. 기다려봐. 미안해. 얘야 미안해. 너가 공까지 만지면 베스트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이 꼬마야.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 거기 그대로 있어봐. 미안해. 제가 아까 우물에서도 기운 같은 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느껴지진 않았고 확실히 뭔가 귀신들이 여기에 순례길로 마을 입구부터 마을 입구, 마을, 산, 우물 이렇게 지금 돌고 있어요. 산까지. 근데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유일하게 순례길 이 길을 무시하고 있는 애가 저 꼬마야. 아까 연못에서 이제 모든 기운의 길을 열고 제가 읽었을 때도 전 봤어요. 얘는 무언가 억울하게 맞아 죽었어. 이 마을에서 아주 오래전에. 근데 맞아 죽은 이 꼬마 귀신이 억울한 게 아니야. 우물에 서려버린 건데 그것만 나와주면 돼. 얘가 무엇이고 도대체 왜 원한이 아닌 이 마을을 지키려고 하는지.
맞아 죽은 건 맞아. 이쪽이 으스러져 있어. 뼈와 같이.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거거든, 이 꼬마가. 근데 딱 아까 지기 받았을 때 여기가 다 으스러져 있어. 그래서 터주? 이 어린 꼬마가? 근데 어린 꼬마가 맞아 죽었는데 어떻게 터주가 됐을까? 이상하잖아요. 나도 그래서 수호신인가? 했는데 뭔가 이상한 거야. 내가 봐도 나이가 정말 많아 봐야 8살? 그리고 여기는 말명들이 많더라고요. 아까 기운을 열고 보니까 말명이 많아요. 말명은 말 그대로 옛날에 종갓집이나 대감집에서 종노릇을 하던 사람이 죽어서 된 귀신을 말명이라고 해요. 이 꼬마가 말명인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종갓집의 자손인 건지, 근데 왜 여기서 마을 사람들한테 맞아 죽었는지 최대한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곱박이랑 이걸로 다 좀 해보고 그리고 솔루션 할게요. 안녕 꼬마야, 얘기 좀 해줄 수 있어? 할머니를 왜 찾아? 아 여기 없어. 잠깐만, 뭐지? 갑자기 뭔가 다 다운되는데? 뭐야? 이게 뭐야? 아니 또 감췄어 모든 걸. 얘 몸은 여기 있어요 앞에. 근데 곱박도 마르고 고티브도 마르고 초코파이 아무렇지도 않고 다시 감췄어. 익숙해진 건가? 미안해. 아이 칼 들라고. 아이 미안해. 알았어 안 들게. 오 기도했어. 알았어 칼 안 들게. 이거는 만병통치약이구나 우리 신장 알아. 아, 알았어. 오 진짜 얘기 좀 해줘 이제. 어?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가 무슨 일 있었는데 얘기 좀 해줘봐. 그 어제 내 가방 왜 뒤진 거야? 그것을 오고. 오 진짜 그 맞아. 무슨 일이 있었어? 얘기 좀 해줄 수 있어? 꿍. 제인 자고 있는 헐. 다다. 뭘? 나 여기 있는데 보면 쿵 소리 나고 아까 위에서 뭐 지나갔다 했잖아요. 너가 친 거야? 아 잠깐. 아, 이번 오른쪽 다리야. 멀리 갈게. 얘기 좀 해줘봐. 왜 아무도 몰라? 어제부터 말할 수 없. 닫다 닫지 마. 근데 아까부터 뭘 닫으라는 거지? 문 닫아줄까? 문 닫았어. 누가 들으면 안 돼? 누가 들으면 안 되니? 격하게 반응하면 안 돼 갑자기. 구석에 그냥 너 구석에 있는 건 아닌데. 나는 간다. 못 가. 일로 와. 나와. 너 저쪽으로 가. 내가 막아놔야겠다. 못 가. 날 믿어. 그러니까 날 믿어. 날 믿자. 못 떠나. 자, 그것만 얘기해줘. 이름이 뭐야? 쪼그려 앉았다. 삽. 이름이 삽이야? 너 성이 뭔지 좀 말해줄 수 있어? 너가 말 안 할 거야? 딱 네 앞에 놔줄게. 이걸로 나랑 얘기하는 거야? 아니. 아, 그렇게 발악하는 거 아니야. 아, 그, 발악하는 거 아니야, 꼬야. 발악하는 거 아니야. 발악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의미가 없구나, 다시. 그래. 에이. 정말 누가 들으면 안 돼? 정말 누가 들으면 안 되니까. 컴퓨터. 마음들. 나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나를 기억해요? 나를 어떻게 기억해요? 나를 어떻게 기억하지? 어디서 봤는데? C95 녹음할게, 일단. 정지. 아, 안 돼. 정지하면 안 돼. 기혼. 복수하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 너의 이름과 너가 왜 이러고 있는지 말 안 해줄 거잖아? 누가 들으면 안 되는 거지? 접신하고 읽으려고 하니까 뭔가 짠하냐. 이야기 듣자. 말하고 싶을까? 계속 말을 하고 싶은데 계속 말을 못한대. 이게 지금 어제부터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얘가 뭔가 나한테 지금 계속 다가오는데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은 못하고. 이름이 뭐예요? 나? 이름? 내 이름? 너 이름은? 야, 너 좀 뻔뻔하다. 너 이름은? 아니, 당황스럽네. 야,
지 이름 얘기하는데 내 이름 물어본다고? 되게 뻔뻔한 애네. 내 이름은 카노야. 아, 좀 되게 아이러니하네. 일단 정씨 그 가문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할머니와 손자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부당이었고 그래서 내 가방을 어제 뒤졌던 거고 가방을 뒤집어서 방울을 찾던 거야. 자기 방울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를 하면서 화면으로 본 게 읽어낸 게 할머니가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무당의 자식이라고 할머니한테 죽기 직전에 방울을 받았고 그 방울을 갖고 있었는데 죽기 직전에 지냈던 나는 종갓집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버림받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주받은 아이라고 엄청 발로 여기를 찾더라고. 그 어제 보면 마당에 이러고 쳐다봤잖아요. 옛날 집들이 이렇게 마당에 신발 놓는데 이런 사이가 있잖아. 거기 기대서 맞으면서 이게 쓰러져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우물에 버려진 게 아니라 우물 근처에 내다 놓은 거야. 내다 놓고 얘는 어디 묻혀 있는 것 같아 지금. 어디 묻혀 있는데 자기는 무당이라는 걸 알아. 무당이라는 건 아는데 제대로 된 신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할머니한테 방울을 받았을 뿐.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사명감을 갖고 있는 거야. 어린 나이인데도 이 마을에 어찌됐든 더 원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는 무당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 좋은 일들, 있었던 일들을 다 보면서 자기가 여기에서 길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접신하면서 멘탈 나간 게 할머니, 이래서 할머니가 왜 이랬는데 할머니가 죽기 직전에 방울을 줬고 종갓집에 종으로 있다가 무당인데도 불구하고 종으로 있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손자는 저주받은 아이라고 맞아줬고 연못 근처에 던져졌고 근데 그 누군가가 산속으로 끌고 가서 묻어줬어요. 근데 그 남자가 누군지 모르겠어. 골든 바지가 아니라 뭔가 쭈글쭈글한 바지였거든. 화경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기는 흉흉한 일이 없었던 것 같아. 아까 여기서 모든 기운을 열고 길 열어서 일로 끌고 오고 꼬마와 이야기하고 다 보는데 옛날에는 엄청 심한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근데 꼬마가 솔직히 무당이겠어? 할머니한테 방울을 받았을 뿐이고 자기는 살아생전 계속 할머니 곁에서 자라면서 할머니가 했던 거를 보고 배우고 듣고 근데 억울하게 자기 혼자 남아서도 양반한테 맞아 죽어갖고 버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승에 머물러갖고 이 마을에서 안 좋게 죽은 자들을 인도하고 있었던 거잖아. 산길로. 악기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 저도 여기 오면서 절대적으로 여기는 흉흉한 일이나 이런 건 있지 않았을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종, 말며 그러니까 객사기들도 이 마을에서 돌아다니는 거지. 그리고 계속 여기 있다가 가는 이유가 계속해서 이 순례길에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던 거야. 소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힘이 있을까? 어제부터 계속 그 고추랑 곶밥에서 나온 단어가 내가 무당인데 나한테 호기심 있고 무당을 가지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들이 좀 이해가 가요. 아 지금 좀 약간 머리가 아파요. 보내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여기에 왜냐면 실질적으로는 피해를 준 건 없어요. 마을에 안 좋았던 일, 안 좋게 굳이게 죽은 사람들까지도 얘가 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인도하고 있었던 거라 명패는 없지만은 자기가 신은 받진 않았지만 방울을 할머니한테 받으면서 업은 닦이지 않은 상황에서 죽은 자들을 인도하고 있었다라. 이 어린 꼬마애가.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는 원하는 게 없어. 그냥 원하는 건 딱 하나야. 방울. 할머니 줘야 돼. 근데 할머니 방울을 잃어버렸잖아 지금. 어제 내 가방을 뒤적뒤적한 게 방울 찾았던 거야 조용히.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할머니를 찾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제도 계속 할머니 했던 게 할머니가 준 방울 찾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방울을 줄 순 없죠. 어떻게 해줘야 돼?
지금이나 이거 제가 지금 다 여기 있는 걸 잡아요. 잡고 털고는 가요. 털고는 가는데 여기는 이제 집 구조가 끝났어요. 그냥 집에 구실하기가 힘들어요. 전자기장은 그렇게 많이 지금 죽긴 죽는데 그래도 기운은 살아있거든. 땅이 박혀있어서. 애들이 더 이상은 못 들어올 텐데 그래도 여기가 양기가 너무 부족해서 길도 한번 확 나 있어서 싹 잡긴 했어요. 밖에도 지금 다 막을 거거든요. 와, 여긴 세긴 세다 확실히. 아까 이쪽에서 길을 잡았던 거여서 얘만 잡고 가면 되겠다. 이 꼬마 여러분들 보낼게요. 보내는 게 맞아. 올려 보내는 게 맞아. 꼬마가 여기 있는데 좋을 게 아니라서. 아 근데 신기하다. 음의 기운이 그렇게 강하게 돌지 않는 게 말이 될까? 어떻게 보면은 터질 때 가면 맞아요. 터지는 맞는데 턱끼지. 원래 턱끼로 빠지는 게 맞는데 할머니가 방울을 줬다. 그거에 대한 자기만의 사명감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머리가 아픈 거야. 그리고 어느 정도 집안 내력에 신 기운이 있기 때문에 장비들이 반응을 안 했던 거고. 저희가 말했잖아요. 장비들이 원래 신의 반응을 안 한다고.